자, 이런 가운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어제 어디를 달려갔습니까? 대구를 달려가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났죠.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인요한 위원장이 좀 도와주시지요, 시장님. 연말까지라도 좀 도와주세요. 홍 시장 반응은 어떠했을까요? 이러했습니다. 잠깐 보시죠.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. 대통령 믿고 듣보잡들이 나서서 설치는 바람에 당의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네. 당의 허리가 없어졌어요. 그런 분위기를 우리 시장님께서 좀 만드는데 도와주세요. 네. 아, 정말입니다.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어. 연말까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? 지난부 박사님이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도와주는 거죠. 감사합니다. 네. 아,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대통령에 대해서 술술을 모르는 사람이에요. 근데 그걸 이용해 먹는 세력들이 문제가 크다는 거죠. 대통령의 호가호위하고 이용해 먹고 그런 세력들이 혁신위에서 정리를 좀 해줬으면 네, 명심하겠습니다. 네, 명심하겠습니다. 인요한 위원장 저렇게 이제 끝을 맺었는데 홍준표 시장은 연말까지 시장님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? 라고 하자 막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어 이렇게 거절 의사를 사실상 밝혔어요. 서정옥 변호사님 어떻습니까? 먼저 이제 그 내용하고 표현 저는 둘 다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제가 있어요? 일단 네. 이제 표현부터 보면요. 네. 이분이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까지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본인이 30년간 당을 지켜왔고 예. 앞으로도 탈당은 안 하겠다 했잖아요. 예. 그럼 다음 대선에도 후보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같은 당의 의원들 보고 예. 이게 덮보잡이 뭡니까? 아이고. 이 사람들하고 이게 평생 척지고 정치 안 할 겁니까? 어차피 이게 같이 정치를 할 동지들 아닙니까?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덮보잡을 계속 강조하는 표현도 문제가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내용도 그래요. 뭐 일부 척근들 호가호위 정리해라 이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 봐요. 근데 문제는요. 여기 자막은 없지만 예. 이준석 대표 이야기하면서 예. 나가서게 당을 만들면 뭐 열석 가까이 한다. 아, 좀 이따 그 목소리도 들을 겁니다. 예.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고요. 네네. 그리고 이게 마치 이게 뭐 그 무고 있잖아요. 무고가 이제 그 기소 의견을 송치가 됐는데 마치 이게 아무런 이준석이 잘못이 없는데 주홍글씨처럼 이렇게 두둔하고 있잖아요. 어허. 이거는 저는 내용적으로도 이게 팩트가 안 맞고 네. 표현도 이게 좀 너무 이게 표현이 꼭 이준석스럽지 않습니까? 표현하는 게 어른이면 달라 해야죠. 네. 저는 좀 이게 정제된 표현으로 절제된 표현으로 하시는 게 옳다 이래 봅니다. 그런데 어제 이제 인요한 위원장을 면전에 두고 홍 시장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 유독 이 듣보잡 이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을 했습니다. 중간에는 아이 뭐 개판이다 이런 표현도 등장을 하던데요. 영상으로 잠깐 확인해 보시죠.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듣보잡들이 너무 설쳐요. 대통령 믿고 듣보잡들이 설치는 바람에 듣보잡들이 나서서 중진도 군기를 잡았고 당이 지금 위계절차가 다 깨지고 개판이 돼버렸어요.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듣보잡들이 나서서 조리돌림을 했습니까? 듣보잡들 동원해서 경찰 고발게 하고 철 모르는 듣보잡 애들인데 난 듣보잡들 때문에 싫어. 듣보잡들 내년에 아마 자동 정리될 거예요. 글쎄요. 저희가 세어본 것만 한 8차례 듣보잡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. 뭐 개판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고요.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은 네. 좀 어떻습니까? 좀 당의 어른으로서 좀 뭐랄까요? 표현의 품격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보십니까? 어떻습니까? 사실은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이야기하시니까 네. 그렇게 큰 뉴스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. 도대체 큰 뉴스가 뭡니까? 만약에 다른 분이 저런 말을 네. 공식적인 자리에서 했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? 그러니까 사실은 자당 의원일 뿐만 아니라 타당 의원이라 하더라도 저런 표현은 쓰면 안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최소한의 존중의 차원에서 저는 저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. 되려 근데 저는 그 듣보잡 이야기 별개로 홍준표 시장님께서 사실은 국정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떤 쓴소리를 계속 해왔는데 그런 이야기는 이번에는 안 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실까? 사실 인현 위원장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정 기조를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인요한 위원장에게 주는 것인데 네. 그 이야기를 정작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